구독, 좋아요, 알림 설정까지 눌러주세요. 다양한 문화가 형성되어 있는 뉴욕, 잠들지 않는 도시 뉴욕. 뉴욕에서 전해드리는 뉴욕 이씨와 뉴저지 리나의 지금은 뉴욕, 뉴욕 미니. 이번에는 미국 이민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. 네. 요즘에 이렇게 나오는 여러 가지 그 보도에 따라서 좀 미국 이민에 대한 좀 분위기가 바뀌고 있다. 네. 바뀔 가능성이 있다. 이런 느낌이 제가 들었거든요. 네. 그래서 제가 한번 제가 느낀 그 기사를 통해서 그런 것들을 한번 나눠보려고 합니다. 요즘에 미국이 굉장히 구인난이잖아요. 사상 최대의 구인난이래요. 이렇게까지 사람이 안 구해지고 일할 사람이 없는 경우가 없다고 그래요. 저희 경제 시간에도 얘기를 하지만 네. 그런데 얼마 전에 그 US Chamber of Commerce라는 그러니까 한국말로 하면 미국 상공회의소예요. 이 미국 상공회의소의 그 정책 실장이라는 분이 닐 브래드리라는 사람이 그 CNN 비즈니스와 이제 인터뷰를 했는데 거기서 어떤 발언을 했냐면 미국의 노동력 부족을 장기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해법은 이민뿐이다.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. 네. 맞는 말이죠. 사람이 없으니까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? 이민을 더 적극적으로 장려해야죠. 예, 하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. 네. 그러면서 또 뭐라 그랬냐면 전국적으로 이렇게 광범위한 기업들이 단순히 근로자를 찾을 수 없어서 주문을 받지 못하는 상황을 본 적이 없다. 그러면서 근로자 부족은 장기적으로 이민을 촉진하지 않고는 해결할 수 없다. 이렇게 딱 발언을 했어요. 사실상 그동안 경제학자들도 뭐라 그랬냐면 미국이 이 그 미국의 미국 이게 뭐 어느 나라나 마찬가지인데 점점 이렇게 고령화가 되고 있죠. 그러니까 일할 사람이 부족해지는 거예요. 애를 안 낳으니까. 그러니까 나이 드신 분들은 많은데 이게 젊은 사람들이 없고. 그래서 이게 미국의 오랫동안 고질적인 문제란 말이에요. 그래서 이민을 적극적으로 장려를 해야 되고 그래서 이민자를 통해서 일할 수 있는 걸 또 이민자들이 와서 일하는 분야들이 또 있잖아요. 그거를 과연 미국에 오래 있는 뭐 백인들이나 할까요? 안 하죠. 그런 부분들. 그러니까 이게 결국 이민밖에는 해결할 방법이 없다. 이 고용 문제를. 맞는 말인 것 같아요. 그런데 이게 이렇게 미국 상공회의소 기업의 입장에서 이런 얘기가 나왔단 말이에요. 근데 이거를 또 정부도 같은 생각을 하고 있어요. 지금 현재. 바이든 정부가 뭐 아시죠? 올해 초에 바이든 대통령이 이제 취임하자마자 바로 이민 개혁을 했죠. 이민 개혁안을 만들어 가지고 우리 그때 맞아요. 이제 드리머들도 네. 해 주고 뭐 이런 거 했는데 지금 아직도 의회에 들어가 논의 중이에요. 이게 공화당이 안 받아요. 이게 지금 그런 상황인데 그때는 우리가 막 바로 될 것처럼 그랬지만 맞아요. 이게 언제 될지 몰라요. 그리고 몰라요. 이게 해마다 오바마 정부 시절에도 똑같은 걸 했지만 결국 안 됐거든요. 그러니까 이게 그런데 요 최근에 바이든 대통령이 또 무슨 얘기를 했냐면 미국으로의 이민을 훨씬 쉽고 간편하게 만드는 내용의 이민제도 개편안을 추진 중이다.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. 아직 정식적으로 발표가 된 건 아닌데요. 네. 이게 그 국토안보부 여기서 이제 이민을 관장하는 곳이죠. 국토안보부의 합법 이민 시스템에서의 신뢰 복원 계획 이라는 46쪽짜리 보고서가 언론을 통해서 공개가 됐어요. 네. 그런데 그냥 뭐 이제 이게 그 이민 제도 개편을 하겠다는 게 단순히 뭐 트럼프 대통령 때 뭐 완전히 이민을 막 이렇게 저렇게 막 막아놨었잖아요. 네. 그래서 요거 문호를 개방하는 수준이 아닌 거예요. 근본적인 그 미국의 전체 이민 시스템 자체를 한번 개선해 보겠다. 이런 얘기예요. 어떤 내용이 들어있냐면 우선은 밀린 이민 신청을 좀 패스트 트랙으로 처리를 하겠다는 거예요. 어떤 식으로 그러면 패스트 트랙으로 처리를 하겠느냐. 인터뷰를 원격으로 하는 거지. 지금 인터뷰가 너무 적체되어 있다고 그러잖아요. 우리 저 지난주에 네. 얘기했죠. 맞아요. 50만 명 이상이. 그런데 이걸 원격으로 하면 금방 끝날 거 아니에요. 그 다음에 서류도 전자서류로. 우리 막 종이 있다만큼 맞아요. 해갖고 아직도 그런 식으로 하고 있잖아요. 이걸 다 전자로 바꾸는 거죠. 네. 그럼 배달도 쉽게 되고 훨씬 더 뭔가 빠르죠. 지금 우리 세금 보고를 다 전자로 바꿨듯이. 그 다음에 신청자들에 대한 증거 제출 요구를 좀 축소하는 거야. 너무 이것도 내라 저것도 내라 이거 증명해라 이런 거를 좀 서류를 축소하는 거. 그 다음에
그 온라인으로 접수하는 사람한테 수수료를 조금 감면해 주는 거예요. 이렇게 되면 훨씬 더 이민 이 속도가 우린 너무 느리잖아요. 그쵸. 매달 이민 문호가 얼마큼 열렸고 얼마큼 진전했고 이거 쳐다보고 앉아 있어야 되잖아요. 옛날 방식인 거죠. 좀 바뀔 필요가 있다. 그건 맞는 말인 것 같아요. 그 다음에 H1B 그 비자를 통한 외국인 이제 고숙면 노동자 들이 보통은 H1B 비자로 많이 오죠. 네. 이 취업 기회를 좀 늘리겠다는 거죠. 어? 이게 필요한 거예요. 그러니까 이거는 트럼프 대통령 때는 완전 막았잖아요. 못하게끔 거의. 근데 이게 뭐 그래서 미국에 미국 사람들을 취업을 시켜라. 외국 사람 말고 이런 의미로 트럼프 대통령은 했지만 한계가 있는 거예요. 지금 미국 사람 갖고 그렇게 되면 뭐 진작에 했지 왜 못하고 있겠어요. 그러니까 당연히 외국에 이제 이런 하면은 미국의 경제가 발전하는데 훨씬 더 도움이 되는 일이거든요, 사실은. 그래서 이 취업 기회를 좀 복원을 하고 그다음에 뭐 이렇게 사업을 시작해서 여기다 사업 외국에 외국인들이 와서 사업체를 만들어. 그다음에 미국에 있는 사람들을 고용을 해. 이런 기업을 위한 새로운 이민 수단을 좀 만들어줘. 그러니까 좀 외국에서 사람들이 와서 제발 미국에서 빨리 뭘 사업을 해줘. 그래서 여기 미국 사람들을 좀 고용을 해줘. 이런 것들을 좀 많이 좀 확대를 하자는 뜻인 거죠. 요 얘기를 최근에 이민 변호사님한테 들은 것 같아요. 그래요? 네, 한국 사람이 와서 회사를 설립하고 여기에 살고 있는 미국인들을 고용을 하면은 이민 영주권 신청을 더 빨리 할 수 있는데 그렇죠. 대신 어느 기업의 후원을 받아야 되는 그런 게 있더라고요. 그러니까 이런 거를 좀 더 간편하게. 네. 좀 이민 시스템 더 간편해서 그런 사람들이 부담 없이 와서 할 수 있게끔 하고 싶어도 못 하는 거죠. 이게 뭐 안 되니까 잘. 그리고 이게 영향이 뭐가 있었냐면 지금 요번에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서 뭐 SK나 현대나 삼성이나 여기다가 우리가 이제 자동차 회사, 반도체 회사, 뭐 배터리 회사를 엄청 규모 크게 만들잖아요.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도 저는 어느 정도 영향이 있었다고 봐요. 예. 그러니까 한국 기업들이 여기 들어와서 이렇게 하고 여기 미국 사람들 다 고용하는 거지 한국 사람 고용하는 거 아니잖아요. 그렇죠. 예.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에게 좀 더 이민을 쉽게 할 수 있는 방법들을 좀 만들자. 네. 이런 얘기인 거죠. 그다음에 이제 외국에서 뭐 인신매매 피해자, 그다음에 국외 거주 미국인들의 가족, 그다음에 이제 가족 이민이죠 이런 네네. 경우. 그다음에 캐나다에서 태어난 북미 원주민, 난민, 망명 신청자, 그다음에 농장 근로자 이런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 이민 정책도 좀 확대하고 추진을 해보겠다 이런 얘기예요. 좀 대상을 넓혀서 네. 이런 사람들에게도 기회를 주고, 그다음에 성소수자를 박해하거나 뭐 이렇게 동성 결혼 같은 거 아직도 안 되는 나라들 있잖아요. 네. 어느 나라는 그런 거 발각되면 뭐 거의 사형당하기도 하고 뭐 이러는데 이런 나라에서 온 성소수자 난민한테도 이민 기회를 주자. 이런 내용도 포함이 돼 있어요. 네. 그 다음에 U비자 프로그램을 확대하자. U비자가 뭐냐면 U예요. U비자가 이 경찰 수사에 협력하거나 법정에 출정해서 뭐 증언을 하는 사람들한테 주는 거예요. 그래서 이 미국의 법 집행 당국에 도움을 줬다고 해서 이런 사람들을 뭐 설사 서류 미비자 불법 체류를 네. 하고 있어도 이 비자를 주는 프로그램이거든요. 유비자라는 게 이게 원래는 한 5개월이면 나오는 거래요. 네. 근데 트럼프 행정부 시절에 이거를 무려 5년까지 늘려놓은 거예요. 어허. 그러니까 이런 것도 좀 개선하고. 네. 예. 근데 당연히 공화당은 반대하겠죠. 예. 그러면 이민개혁 법안 올해 초에 의회에 가 있는 것도 지금 안 되고 있는데 바이든 대통령이 이번에 이민 제도를 이렇게 개편하자고 내놓은들 공화당이 이걸 찬성해 주겠어요? 그래서 바이든 대통령이 뭐라 그랬냐면 이 이민 제도 개혁안에 대해서는 개편안에 대해서는 그 정식 입법 그러니까 의회를 통한 정식 입법보다는 대통령 각서나 긴급 규정을 활용해서 이 이민 개혁안을 추진하겠다는 그런 발표까지도 했습니다.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렇게 되면 이게 정식 입법이 안 됐기 때문에 만약에 다음 정부에서 공화당 대통령이 되잖아요. 뒤집어질 수 있는 그런 단점은 있지만 그 정도로 지금 바이든 정부에서는 이민 제도를 개편해서라도 이민자들을 좀 많이 받고 이민자들이 손쉽게 들어올 수 있게 하자라고 굉장히 열린 마음을 갖고 있는 거죠. 네. 거기다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상공회의소에서도 이민자를 받지 않고는 지금 이 구인난을 해결할 방법이 없다라고 말한 상황이기 때문에 어떤 기업과 정부 간에 이게 서로 이익관계가 맞아 들어가는 거잖아요. 네. 이 가능성이 높다.
이민 제도가 많이 개편화되고 간편화되고 우리가 조금 더 빨리 영주권이나 이런 걸 받을 수 있을지도 모르겠다. 예, 요거 받는다고 얘기한 거 아닙니다. 자꾸 제가 뭘 그렇게 할 것처럼 얘기를 했다고 하시는데 그럴 수도 있다. 네. 근데 굉장히 좋은 신호예요. 제가 그렇죠. 보기에는. 네. 일단 어쨌든 바이든 행정부가 들어서면서 약간 이민에 있어서는 청신호인 건 분명해요. 당연하죠. 네. 근데 지금 실질적으로 우리가 지금 손에 잡고 있는 게 없는데 요번 발표는 어쨌든 뭐 그냥 대통령 행정명령으로 한번 쉽게 가보자. 의회에다 안 보내고 하는 거니까 이렇게 되면 곧 시행될 가능성이 있거든요. 하자마자. 또 확고한 의지를 표명한 것이긴 하네요. 네. 네. 그래서 이런 가능성들이 있다는 거 좀 쉽게 될 필요가 있어요, 사실상. 그렇죠. 네. 네. 그래서 트럼프 정부 시제 팬데믹 이런 것 때문에 지금 적체되고 닫혀 있고 정말 맞아요. 느려가지고 답답한 사람들 너무 많거든요. 그렇죠. 네. 네. 그래서 이 부분이 좀 해결할 부분이 있는데 생각보다 네. 긍정적인 신호가 네. 나오고 있다라는 소식 알려드렸습니다.